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달 물고기 정말 몰랐잖아요. 근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보시면은 얘가 여기에도 보셔도 생선이 달 물고기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50개씩 넣었잖아요. 50개씩 넣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 지금 화물칸이 총 8개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 딱 해놨기 때문에 여기 9000개 아래로 내려갈 때만 로켓을 쏘게끔 해놨어요. 계속 쏘게 되면은 여기 10칸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사라져요. 사라지기 때문에 이 화물칸 10칸을 기점으로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9000개 못 들어가게끔 해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회로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달 물고기가 어딨니? 달 물고기가 만 100개? 한참 돼야 되기 때문에 100개로 하죠. 100개 이하일 때만 작동을 하게끔 해놓고요. 여기도 이걸로 놓으면 안 돼요. 묶음 크기가 한 방에 5개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조금 들어가는 거. 묶음 크기 3. 이게 10칸밖에 안 되는데 생선이 50마리를 넣어서 보내버리면은 생선 한 마리당 돌고래가 한 마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가득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달 생선이 들어와야 될 공간이 없고 돌고래 총으로 다 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선 하나당 무조건 25마리, 생선 10마리를 넣어도 달 물고기는 25마리, 어쨌든 간에 무조건 달 물고기는 생선 몇 마리를 보내는 간에 25마리.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보낼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화물 넣으면 자동으로 텔레포트 하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생선을 가져오게 하고 많이 넣을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거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달물고기 놓아주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생선을 가지고 오게끔 해요.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라고 해봐야 3마리가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물고기 25마리에다가 돌고래 3마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좀 바꿔야 돼요. 잘못했다. 다시 여기서 바꿔줘야죠. 놓고 왼쪽으로 발 물고기 가게 해주고 여기다가 상자 놓아주시고 달 물고기가 지나가겠죠? 여기서 연결해 주시고 똑같이 100개 아래일 때까지만 작동을 하게 해주면 됩니다. 100개 아래이기 때문에 25마리 오잖아요. 그러면은 최저가 테크카드가 125개가 돼요. 그 상태에서 125개를 이제 과학팩으로 만들게 되면은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25번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하면은 우주 양자시대 기술팩이 1250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내용을 보시면은 몇 개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냐? 보면은 여기도 들어가죠? 여기도 들어가죠? 여기는 안 들어가네. 우주시대 안 들어가고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도 들어가죠. 열, 그 다음에 11. 한 로켓을 11번 정도 쏘면은 엑조틱까지는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12, 13, 14, 15번
로켓을 한 14번에서 15번 쏘게 되면 되기 때문에 많이 소모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돌고래 총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되고, 이제 여기다가 자동화 해놓으셔야 돼 이거. 자동화 해놔야 생선이 가지고 오든 말든 딱 한 번 넣자마자 로켓이 발사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와 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가지고 와 봐야 의미 없습니다. 한 번 넣자마자 얘가 발사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세 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아, 이거 달무고기가 아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세 개가 들어가요. 세 개가 들어가는 순간 발사를 시켜버려요. 여기 얼마나 있든 간에 세 개를 넣고 발사를 하기 때문에 돌고래 총이 세 개 나오고 달 물고기가 25개 나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화가 됐어요. 보세요. 돌고래 총 세 개에다가 몇 마리를 넣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25마리가 나오는 거죠. 10개를 보내도 25마리. 근데 10개를 보내게 되면은 이 우주 이게 10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죠. 돌고래 총만 10개 올 수가 있어요. 무조건 3개, 4개 그 정도로 보내야만 이게 인식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아,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제 25마리니까 125개? 125개 딱 최저가 테크카드 125개. 그럼 이것도 그렇게 많이 쓸 필요 없다. 한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딱 125개 떨어지죠?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럼 끝났죠? 와, 이거 끝났어. 이거 저번 시간에 그렇게 개고생 시킨 이 최저가 테크카드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이거 그냥 이거 이거 물리로봇으로 갖고 와 그냥. 아, 귀찮아. 야, 이거 빼고 야,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야, 너 그냥 물리로봇으로 갖고 와. 아, 저거 힘들어 힘들어. 이제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또 넣어줘야 되고 여기다 만들어도 되고요.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물 이 근처에 진짜 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원래는 원자력을 전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뭐 이거부터 가죠. 이거부터 가는 걸로 하고, 솔직히 지금 이걸 그렇게 대량화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솔직히 두 개만 있으면 돼요. 플로우로 하면 만들면 될 것 같고, 방금 보셨다시피 15번의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막 그렇게 많이 막 필요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은 딱 좋기 때문에, 로켓 연료도 지금 여기 있고 173. 이게 부족해지면은 이제 더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 있으니까 어차피 많아요. 많으니까 밑에다가 더 하나, 이게 철판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 하나 더 꽂아 넣으면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로켓은 이건 안 만들 거예요. 염화수도 날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질소도 날리고,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이거 이제 플루오르와 산소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만 만들면은 뭐 되기 때문에, 이거 만들려면은 역시나 물이 있어야 되고 외계수지 있어야 되고 형석 모래는 어차피 여기서 불찾기로 해가지고 만들면 되고, 이거 계산해야 되겠구나. 모래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대량화가 되어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선 모래는 빼고 형석 와야 되겠죠? 요청 상자를 놓고 형석 오고
형석 오고 로켓연료 오고 그럼 끝이에요. 간단하게 그럼 이쪽으로 형석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여기다가 형석 형석 마이너스 만 오고 여기서 이쪽으로 로켓연료 마이너스 만 오고 이제 물만 끌어오면 될 것 같고 됐죠? 모래도 아마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았나? 모래 자동화 하지 않았나? 한번 신청해볼까요?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신청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대량화 해놓지 않았나? 안 오면 막 만들면 되고 오죠? 모래도 대량화를 해놨어요. 어딘진 모르지만 기차 기차 어딘가에다가 제가 모래를 대량을 했어요. 귀찮아가지고 모래도 가지고 오면 되고 모래 형석 그럼 이제 외계 수지만 있으면 되죠. 이것도 모듈 넣어가지고 세 개만 만들면 되고 근데 더 해가지고 그럼 이거 산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굳이 이거 있을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위에까지 생각을 해서 필요했던 건데 산소가 이게 아니라 공기 필터 여과기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이거 아 이거 놓고 여기서 속도 올려 놓아주시면은 두 개 정도만 놔주셔도 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자동화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6플로어로 와 여기다가 이거 두 개 마밤 그 다음에 마밤 이렇게 놓아주시고 위로 갈수록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거 마밤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러면은 됐죠? 산소 끝 산소 끝 오케이 그래서 산소 끝 오케이 산소 끝났고요. 그럼 이제 이거 놓고 이렇게 놓고 산소 들어가고 산소 들어가고 모래랑 형석 들어가고 모래 왜 이리 안 오니? 모래 안 올 거면은 새로 만들고 왔다 들어가는 양도 뭐 그렇게 많진 않죠? 이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모래가 없구나 모래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네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지금 뭔가가 지금 모래가 어긋나 있어요 자동화를 해놓은 것 같긴 한데 모래 그 설정을 잘못해놓은 것 같다 여기 빼 모래를 만들어요 모래 만드는 건 뭐 간단하긴 한데 물이 있어야 되고 물 하나 끌고 오죠 아니 물 여기 있네요 아 물 아니네
물 하나 끌고 오죠. 아, 물 이쪽 하나 끌고 오고 있잖아. 오, 이걸로 하면 됩니다. 이걸로 여기다 굴착기 하나 놓아주시고. 다행히 물이 있네요. 다 굴착기 하나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없애주시고. 그게 뭐죠? 우리 그 고급 분쇄기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놓아주셔도 엄청난 빠르게, 여기 있죠? 우수한 분쇄기 하나만 이렇게 탁 놓아주셔도 그냥 윙 갈아주시죠? 여기다 뭐 더 이상 뭐 넣을 것도 없어요. 전기가 이거 하나에다가 이거 하나만 넣어줘도 383 엄청난 빠르기로 이제 모래가 지금 잘못됐어요. 모래를 까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위로 연결을 해서 형석은 다시 집어 넣어주시면 되니까요. 여기 놓고 형석 다시 집어넣고 쭉 나와 나오고 이쪽으로 모래 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끝.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되죠. 없어도 되겠네. 야, 모래 왜 안 들어가? 아, 지금 오케이. 앞에가 막혀 있었어요. 들어가죠. 이거 하나 놓아주시면은 뭐 3초당 35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다섯 개 충분히 가능하겠죠. 20초당 15니까. 그래서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복킨 연료 있고요. 다섯 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상자 하나 놓고 여기다가 외계수지 딱 이렇게 외계수지 넣어주면은 이제 끝이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이쪽 가서 눌러서 매립지 가져가고 이번에는 여기치 여기 보시면은 90, 69, 90 오케이 많이 차고 있어요. 확장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진 않고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게이트 하나 놓고 아니야 아까 더 뒤로 이거 놓을 거기 때문에 게이트를 한칸 더 뒤로 놓고 전기 놓고 딱 차면은 오케이 됐습니다. 아, 달 물고기가 그나마 돼서 다행이에요. 50개씩 넣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디냐? 여기죠? 여기다가 해가지고 온 하면은 렛츠고. 됩니다. 굿. 여기다 이걸 놔줘도 되긴 하는데 아직도 놔두죠 뭐. 아직도 놔줘요. 도와주시면은 엄청난 빠르기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섯 개. 그 다음에 저거 들어가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 다음에 놓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고, 그쵸? 이거 하나, 이걸 약간 좀 벨트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쪽으로 올려야 되니까 이걸 조금 더 안쪽으로 한 칸만 넣어주시면은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아, 이 걸리는구나. 아, 그럼 한 칸 더 올려도 되겠다. 한 칸 더 올려도 되겠다. 오케이, 올리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거 복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이게 고에너지 로켓 연료. 고에너지 로켓 연료 사용법 보시면은 우주 양자 시대 기술팩에 들어가고, 아, 나중에 이제 할때 들어가는구나, 또. 아, 다른 달 탐사할 때 고에너지 로켓 연료가 들어가는구나. 그럼 이것도 저장을 해놓고 하는 게 낫겠죠? 저장해놓고 다시 나오는 게 좋고, 어차피 이거는 여기다가 두 개만 만들 거예요. 이거 세 개만. 여기다가 똑같이 물류로봇 있으니까, 여기 물류로봇이라네. 이거 한 칸. 여기다가 만드시면 되고, 이쪽으로 여기서 점프. 이쪽으로 와서 넣어주시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팡 넣어주시면 끝. 됐어요. 아, 여기가 느리구나. 하나 정도는 느려도. 써요, 그래도. 해주시면은, 되고, 됐습니다. 이 도와주시면 되고, 이거를 보내요. 한칸더 위로 올라가도 되겠다. 보내요. 보내고 나오고, 그다음 여기다가 놓고, 오케이, 들어가고 나오고, 먼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몇 개씩 저장되는지 볼까요? 이건 여기는 이제 계속 만들어야 돼요. 한이 정도? 이 정도 만들까?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이거는 뭐 이걸로 끄시고, 여기 이제 로켓 연료만 계속 넣어주면 돼요. 로켓 연료는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더 그냥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면서 계속 넣어주게 되면은 되고, 간단하네요. 몇 개까지 저장이 되는지 우선 체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드디어 이렇게 놔야 되겠다. 이렇게 말고 두 개만 나요, 두 개만. 그렇게 많이 안 나와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만 나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요청 사항을 가지고 와서 최적화 테크카드, 그죠? 최적화 테크카드를 물류로봇으로 가져와요. 벨트로 가져와도 되긴 하지만, 지금 몇 개나 됐죠? 잘 나오고 있죠? 오. 자, 볼까요? 돌고래 벌써 이거 보면 돼요. 10번 쐈다라는 거예요, 지금. 3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돌고래 총이, 3개씩 나오기 때문에, 지금 10번 쐈다는 거. 생산 완료 14번이네요. 초반 4번은 뻘짓한이라고. 왜안 나와? 그랬잖아요. 이번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오히려 손해다. 됐습니다. 그럼 또 이제 25개 나올 거예요. 나와라! 발물고기!
나오죠.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됐고, 들어가고 있고, 여기 어차피 생산 모드는 안 돼요. 속도만 해가지고 그냥 16점 메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됐다. 잘 나오죠? 잘 나오네. 됐네. 고에너지 로켓 연료만 이쪽으로 넣어주시고 나오고 그러면은 끝. 이쪽으로 됐습니다. 고에너지 로켓 연료 4개, 최적화 테크 카드 하나. 이야, 그러면은 벌써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쭉쭉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와요. 아, 이거 한 칸 좀 비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다 놓고 됐습니다. 이렇게 한 칸. 그 다음 여기도 상자 하나 놓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됐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우,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다음 이제 엑조틱을 위한 이쪽 이거 다 해야죠? 하라니까. 아, 기술 끝내준다 이거. 그 다음에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것까지 해야죠? 여섯. 그 다음에 이거죠? 심우주 탐사.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끝. 오케이. 아, 이거 하나 더 많아. 아, 소행성 채굴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이제 물질 양자 조작 시대 기술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